이게 요새 뭐 매칭 한국인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돌림에 다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다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요새 놀라고 있는 게 뉴페이스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뉴 고인물? 고인물의 새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못 보던 아이디, 한국인인데 핑 보니까 한국인이긴 한데 못 보던 아이디니까 그냥 대충 하면 이렇게 해서 심지어 하면 죽겠지? 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계속 말려.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뒤도 잘 보고 어그로 잘 끌고 그런. 근데 나중에 게임 끝나고 가보니까 퍽이 없어요. 퍽이, 그러니까 밥풀이 3단계가 아니야. 살아살아 물결표 투머니 헤든필드 썼는데 2명 광탈 나머지 1명이 남은 발전기 3개 돌릴 동안 톱구랑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어요. 뚝배기 2대 맞고 발골. 너무 길었다. 알고 보니 경력 있는 신입이었던 거임. 그건 아닐 거야. 이 대바자는 부캐 키울 이유가 없어서. 자, 쌍빨 덕후긴 한데, 아, 한명 있다. 근데 맵이 너무 안 나왔어. 살구님 방송 보고 대바대 사서 살인마 하는데 죽이기가 쉬워요. 벤티키님 만세. 맵이 이게 뭐야? 캡인데? 루인도 바로 터지고. 아, 진짜 안 풀린다. 아니, 덫을 쓸수 없는 맵이 나왔어. 레리맵이라 이 맵만 안 걸렸으면 되는데. 상당했고요. 여기 있다. 상자 깡했고. 한데. 이 정도면 낚였죠. 됐고, 타투 이스택. 걸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냐. 애매하네요. 되게 애매하네. 자, 1픽도 더 해제하고 부상 당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지, 이 정도, 이런 거는. 다시 들고. 여기를 싹 막아버리자. 아, 저 지나갈 수 있게 틈이 있긴 한데, 크게 상관없어. 달렸어요. 좌측으로 간다. 데다드 쓰고 죽겠죠? 데다드가 없나? 돌리려고 하는 모습. 들고, 카우보이가 돌리려고 합니다. 다시 걸고. 하다 앞으로 쭉 뛰었어. 살구식 애매하다 올킬은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바로 들고. 그리고 2픽 잡아야 돼. 2픽 꼭 잡아야 돼요. 이 기흥연조에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돼. 좋아요, 이것도. 됐어. 완벽합니다. 뒤 한번 바라봐서 돌아가는 척 낚시를 준 다음에 앞으로 쭉 가가지고 잡았고요. 데다드가 없는 사람이었어. 차발전기 1킬. 루인 바로 터졌지만. 집착자 저기 던지는 거 모르니까 끔살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막아줘야 돼. 나이스. 이건 개꿀이고. 어쩔 수 없어요. 돌리고 있는데 줄건 줍시다. 그 사람 또 짝집 갈 텐데 짝집 다 막아놨거든. 일단 짝집으로 안 갔어요. 덫이 있는 걸 아나 봐. 디귿자 존으로 가는 모습이고. 이러면 시간도 꽤 걸리겠네요. 나이스. 그냥 내렸어.
그래도 시간 진짜 오래 걸리겠다. 또 그냥 환자만 다 빼겠다는 소리. 나이스. 밸런스드? 딱집으로 가면은 땡큐인데. 아 저기구나. 됐어. 애들 발전기 어디서 돌리는지 다 파악됐죠? 저 크게 냅두면 안돼. 우측으로. 아니야, 이거 도는 거 안 맞아. 아닙니다. 순간 태우나 보네요. 아, 태민이 어서 오세요. 살아살아. 발전기 줄 건 줍시다. 이거 다시 깔아야 돼요. 흐트러졌죠? 이것도 약간 불편했어. 약간 더 안쪽에다가. 됐어. 봐라. 잠시가 안 됐나? 아, 잠시가 안 됐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백트 그냥 아꼈어요. 바로 들고. 아, 떴어요. 나이스. 잠시 됐답니다. 다시 걸고. 쫓아야 돼요. 여기 있다. 발전기. 발전기를 막는 게 아니라 쫓아야 돼요. 근데 이거 또 한방 아니 후반 세팅인데 후반 못 가겠는데. 또 백탭 내리게끔 하고 또 가서 백탭으로. 아 까비. 원래 맞추기는 되게 어려운 구간이야. 요 백스텝은 거리만 좁힌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실수. 실수하고 난 질렀는데 되게 안 좋은 지름이었지 저번에. 발전기 체크. 개구멍 여기. 살구님 이건 진짜 대단하시네요. 1퍼게임이라니. 어 나 1퍼게임 했어? 아이고 참네. 여기다 버리고 살렸어요. 아 그냥 걸어서 죽일까? 블러드월드는 발동하게 해가지고 갑분싸로 재밌게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 한 명, 설령 한 명 죽더라도 이거는 사픽을 쫓아가지고 사픽을 쫓아. 그래서 사픽이 막 몸을 비틀면서 열심히 해서 발전기 한 개 더 켜죠. 그랬을 때 블러드월드으로 다 죽이기. 요 그림으로 하자. 싫어요. 저기 있다. 오, 찾아냈어요. 회심의 낚시였는데.
뒤로 가는 거 보니까 밸런스 된다. 밸런스 돼요. 자, 이렇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 있다. 아, 너무 빨리 끝났네. 뭐하고 있지, 또. 아, 저거구나.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자. 돌 뒤지겠지. 아니야. 한번 살려주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한 번 더. 2차전. 아, 근데 블러드온도 진짜 못쓴 퍽이다, 이런거는. 못쓰겠다. 발자국 있었어. 발자국 있었는데. 일로 가는 척 왼쪽으로 가면은 더 깔고 가자. 이번엔 반대로 3픽을 쫓다가 발전이 다 켜지는 거야. 근데 여기 있다. 피해 교도관 발동하면 1,000원. 살 내고. 어, 좋아요. 이런 느낌 좋아. 내가 바라던 게 이거야, 바로. 몸을 비트는 이 느낌. 온갖 스킬들을 다 사용하고. 겨우 문을 땄을 때, 블러드 월드으로 발동하는 그 쾌감. 바로 이 맛이야. 대충 따라줘요. 아, 근데 발전기 여기서 돌리면은. 그래, 돌려! 할 수 있어! 좋아! 하오! 하오, 하오! 돌리고 있거든요? 하오, 하오! 번 하오! 어, 문 열리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가! 아. 여기서 듣는 척을 한번.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밟자.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 살려주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성질도 아니란 말이야. 블러드워드 쓸 수가 없다. 블러드워드 쓸 수가 없다. 그냥 살려줍시다. 아이고, 켜 빨리. 어디 갔어? 그냥 살려줍시다. 블러드워드 쓰기가 진짜 힘들다. 에?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저게 간둠 앤드 SM 플레이인 거 뭔가 하는 건가요? 세상에, 나 저런 거 영상으로 본 적 있어요. 황백하게 아니라 살려준다고. 문 열었다. 몇 번째야? 세 번째. 아, 아직 두 번째지, 오케이. 막혀있는 거 보여요? 저기? 빨리! 빨리 구해!
아, 그래. 이렇게 봐봐요. 블러드 얼든이 이겁니다. 지금 발동했어요. 60초 동안 여기 막혀요. 저기 발전 아니 문이 열린 다음에 사람을 걸면은 가자 빨리. 못 나가 이러면 생자들이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나가지죠. 어 뭐지? 이상하다. 어 왜 안 나가지지? 뭐라? 시로나 해야지. 요런 느낌의 퍽입니다. 갑분사로 다 한방 퍽으로 다 죽일라는 계획을 그려놨는데 그 전에 끝나가지고. 키키키 후반이 없다면 만드는 살. 아 진짜로 만들라 그랬는데 못 만들었어 결국엔. 가자 빨리 가자. 아유 배고프다. 이제 아이 달려주고 싶지 않았어. 후반 세팅 유튜브관 만들고 싶었어. 아 내 친구 태민님 식구 하셨나요? 욕심 식구 좋아해서 그런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감사합니다. 그 욕심 식구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건 양학용이라서 이런 한국인 네 명한테는 잘 안 통합니다. 친구도 지금 새싹이죠. 이런 사람들이 새싹입니다. 한국인이거든요. 마지막에 고맙다고 한 클로데시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의 일랭을 책임질 겁니다. 저랑 저 안 접을 거거든요.